세게 때려줘, 세게. 뭔 소리야? 추위에 안 걸리나요? 이거는 일본에서도 지금 건조를 안 하고 있어요. 앞을 못 보고요. 음란만화 때리는 이 유부녀시고. 혹시 밑가슴이 나와도 되나? 럭커빗인지. 여러분들 이거 짤 지금 여기저기 다 뿌려주세요. 화장실 가기 너무 편할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오인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하솔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귀여운 햄찌 권하솔이다. 햄스터보다 전청조를 닮았죠? 세상에. 안녕하십니까. 사기꾼 전청조. 저를 코스프레를 하고, 저를 코스프레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를 할 게 없습니다. 귀여운 햄찌 권하솔이다. 저희가 온 이유는, 저희 이제 로드 FC 시합이 4월 13일에 네. 장충체육관에서 정말 오랜만에 청대하게 이제 대회를 엽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정체되어 있었는데, 이제 오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 때 저희만의 또 라운드 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저희 플랫폼만의 라운드 걸을 뽑자. 뽑는 건 아니고요. 부탁을 드려왔어. 부탁을 드려보자 해서 또 제가 평상시에 또 우리 마예분님 팬이었거든요. 아 정말요? 진짜 이렇게 코스프레에 진심인 사람이 없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에는. 근데 코스프레를 해도 99.9% 비슷하게 하시는 분이 또 우리 마예분님. 어떤 작품 보셨어요? 전 일단 카탈리나에서 또 한번 쓰러졌고요. 로드워크 여자 버전. 로드워크는 원래 여자 버전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아예 만드셨어요. 원래 남자 캐릭터인데 2차 상작 해가지고 재해석해서 만들었어요. 와 그게 대단해 진짜로. 따라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여기에다가 나의 개성을 또 녹이는 거네 어떻게 보면. 코스프레는 좋아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예술이죠. 제작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렵겠죠. 근데 그거를 100% 똑같이 만드는 재현한다는 거는 정말 오타쿠가 아닌 이상 힘든 일입니다. 이 평소에 그럼 몸매 관리도 하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식단만 하고 운동을 따로 하진 않아요. 또 이제 슬슬 해야 될 것 같다고 위기를 느끼고 있긴 해요. 지금 누가 20개월 구독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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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 하겠습니다. 제가 주도 아니. 자 이제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로드 FC 대회 저희만의 라운드 걸을 만들려고 하는데 부탁을 드려왔어요. 제가 라운드 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절대 아무나 할 수 없지만 마이브님은 가능하실 것 같다.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 이미 다 충당을 하셨고요. 많은 부분 중에 가장 몸매와 비주얼을 많이 보겠죠. 아무래도 여성미를 많이 보여주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라운드 판을 들고 워킹을 하잖아요. 남자들은 쉽지만 여자들은 이거 들고 그 한 바퀴 도는 게 힘들 수도 있거든요. 체력적으로. 아 정말요? 하지만 마이보님은 몇십 킬로짜리를 짊어지고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시지 않을까. 충분하죠. 충분하죠. 그래서 저는 또 이번 대회 때 부탁이 드리고 싶은 게 마이브님이 갖고 계신 레전드 의상들 중에서 하나를 입고 해주실 수 있을까?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네. 로드 FC랑 이야기가 된 건가요? 전혀 상관없어요. 로드 걸 원래 복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혹시 그 복장을 준수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 뭐 어때요? 저희 마음이죠. 로드 FC 콜라보 파이터백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 대회는 또 파이터백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회가 어떤 대회예요? 종합 MMA 대회고 네, 종합격투기 로드 FC의 넘버링 대회라고 합니다. UFC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뭔지 대충 알아요. 대회마다 조금씩 룰이 다르거든요. 거기서 흡사한 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막... 일반인 분들이 참가하시는 아닙니다. 프로들 중에서 도 이번에는 레전드들만 엄청 유명하신 네, 원래 이제 우리나라 MMA계에서는 장충체육관이라고 하면 엄청난 역사와 이런 것들 자랑하거든요. 거기에 또 제가 중심이 있었고 장충체육관에서 항상 일본인들 상대로 승리를 제가 거둬왔기 때문에 근데 거기가 또 MMA 어떻게 보면 상징인 체육관이에요. 거기서 한 4, 5년 만에 시합을 하는 거라 엄청 의미가 있고 이 파이터백 시합이 처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마이브님이 이렇게 저희 파이터백 걸을 해주시면 엄청 이슈도 되고 영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도 되게 많이 오겠네. 6천석 정도? 네. 지금 티켓이 부족할 정도로 지금 티켓 판매 중이에요. 그렇죠. 판매 중인데 저희가 사재기를 해놨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저희 사비로 구매를 해놨습니다. 티켓은 얼마예요? 일단 일반석은 8만원, VIP는 20만원, VVIP는 500만원. 차이가 뭐예요? 관람석의 차이? 2m 정도 차이 납니다. 케이지 주변 맨 앞자리를 이제 VVIP. VVIP 자리는 보통 이제 물이나 커피나 간식거리도 좀 제공을 해주고 게임 정보들이나 그날 꼈던 선수들 글러브들이나 선수들도 개인적으로 사진도 찍고 라운드 가이드들은 원래 다 핫하신 분들이 오시니까 제가 그 자리에 올라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충분히 더 핫하시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왜 이런 게 있을까요? 아이고, 이게 뭐예요? 코스프레 네? 소품인데 놈들 아는 게 더 이상해요 이게. 원래 코스프레 소품인데 구독 리액션으로 쓰고 있거든요. 아 이게 때리는 걸로 합니까? 그냥 손바닥 살짝. 그러면 아까 1,000원 후원해 주셨으니까 보라소리 한 대 맞는 걸로. 손바닥을 맞습니까? 네 손바닥 맞는 거. 그냥 내 부하가 된 거 아니야 이게. 자 우리 마이분이 한 대 때려주세요. 아니 세게 때려주세요 세게. 아니 맞을 때 소리를 내줘야지. 아 무슨 리액션 해줘야 맞을 때 봐봐 형 하는 거 봐봐. 해보세요. 야멧대. 뭔 소리야? 아니 방송이 어울리시네. 되게 욕심 있어. 네, 욕심 엄청나신 분이. 봐봐 다 웃어요 지금. 미친놈. 네거티브님 인정 감사합니다. 근데 또 의상을 어떤 거를 또 입으셔야 좋을지. 그러니까 저도 라운드걸을 할 때는 어떤 옷이 좋을지 모르겠어가지고 라운드걸을 할 때 주의사항 이런 옷은 안 된다. 일단은 공중파 방송에 중계가 되기 때문에 너무 선정적이거나 그러면 또 안 될 수는 있지만 뭐 저희가 밀고 나가보죠 뭐. 응? 공중파는 아니고 이제 TV. 스포츠 전문 채널이고 프리미어리그나 이런 것들을 방송하는 채널이죠. 스포티비에서 방영이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코스프레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원하는 거는 사실은 거미 그거 뭐였죠? 아 자가라요? 그거는 KD 통로가 맞아요 좁아서 아, 계단도 못 올라가요? 그렇죠 계단도 있어서 바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건 너무 위험할 것 같고 와 시라미 마이 아 이런 거 좋죠. 킹 오브 파이터 저 정도면 수위에 안 걸리나요? 아 방송 심의 그러니까 방송 심의를 걱정 방송 심의를 좀 걱정을 해야 됩니다. 방송 심의 걸리는 옷들이 좀 많은데 제가 정장 한번 입고 벌받으러 한번 사과하러 갔다 오면 돼요. 사과 방송을 저 옆에 없어도 되는 거죠? 괜찮습니다. 저희 둘이 가면 돼요. 정장 입고 무릎 꿇고 저는 왜요? 저희는 방송 심의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저도 준수합니다. 야멧대 시라누이 마이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럼 마이를 하는 의미가 아 그런가요? 그럼 저희가 혹시 의상을 몇 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그래서 보여주는 코스튬 사진이랑 보여드릴 수 있는 코스튬 몇 벌을 쪽에 가지고 왔거든요. 어 어디요? 뒤쪽에 있는. 와 코스튬. 일단 이거 로드호그. 오 맞아 맞아. 그리고 이거 쿠퍼. 오 맞아 맞아.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사이버펑크 아닌가요? 오, 맞아 맞아요. 오, 와 맞아. 다 하시네요. 네, 공감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망토인데 망토만 입나요? 옷이 있어요. 아, 안쪽에 있나요, 옷이? 아, 이거는 최근에 제가 봤던 건데 앞쪽만 가려져 있는 건데. 아, 네. 이게 지금 보여 중인 코스튬들 목록인데 방송 심의 때문에 너블로 가려 놨거든요. 하나씩 쭉. 아. 어, 간츠. 우리가 좀 많아서 옷을 보기 힘든데. 아니, 옷을 다 가린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얘는 아마 안 되긴 할 거예요. 심의상 절대 안 되긴 할 거예요. 어? 킹 오브 파이터의 반스타? 어, 이 정도는 괜찮은데요? 근데 얘는 정말 너무 건전해요. 너무 무난해. 디아블로. 케이지에 걸릴 것 같아요. 이건 걸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마이브님을 섭외한 이유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얼굴을 가려가지고. 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고나솔 입히는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거예요, 아마. 저거를 산 게 아니야. 예, 대외용으로. 일일이 다 깎아서 만드신 거야. 4개월 동안 만들었어. 이거 진짜 기가 막힌다, 이거. 이거는 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케이지에 저 뿔이 들어가지 않을까. 아, 이런 것도 너무 좋죠, 이런. 아니요, 저는 왜냐면은. 마이브님을 저희가 섭외하러 왔잖아요. 마이브님은 이 코스프레계의 신이란 말이에요. 저 정도의 산타 조금 느낌은 코스프레 좋아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 맞아요. 그렇기 저도 때문에 저만 할 수 있는 코스프레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약간 약하지 않나. 아 이런 거 괜찮죠. 어, 이 정도. 예, 예 이런 보셨다고 했던 카탈리나. 카탈리나. 저게 사갔어요. 그래서 많이 코스튬이. 이게 아, 저 끝에 있던. 네. 끝에 있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본에서도 지금 방송을 했을. 제일 많이 사람들 많은 곳에서 코스프레 한 게 몇 명 정도 될까요? 안 세봐가지고 대회 때는 앞에 관중들이 있으니까 6,000명 앞에서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처음이시죠 그러면. 그럼 마이브님한테도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도 대표하는 국가대표이죠. 그럼요. 거기 선수들도 거의 이제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이버펑크 이너 버전이고 이거는 머리를 네. 미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패스 하나 사진이야. 제 사진 실사죠 이게. 네. 라운드 걸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아, 이거는 아, 괜찮은데? 이것도 사이버펑크 팬텀 리버티의 확장팩에 들어간 송버드 캐릭터. 아, 이거 엄청 멋있는데? 근데 완전 꽁꽁 싸매고 있어가지고. 입을 수 있는 옷이 있겠죠? 그쵸. 이 중에 하나는 있겠죠? 어, 이거, 어, 이거 너무 괜찮은데? 아, 일단 앞을 못 보고요. 그쵸. 아, 어, 이것도 너무 괜찮은데? 이거 너무 괜찮다, 이것도. 쿠퍼. 지금 여기 있는 의상이잖아요. 네, 네, 이따 쿠퍼 1순위 하나 둘까요?
쿠파네요? 네, 쿠파 공주. 영어로 하면 쿠퍼. 아니, 그렇구나. 아, 뭔가 이 단어가 좀 그래서 더 이상한데. 쿠파. 음란만 생각되는 이. 이건 진짜 추천입니다. 네, 저도요. 저도 네. 생각했던 코스튬 중에 하나는. 약간 대중적이기도 하고. 이 정도 수준 괜찮아요. 아니, 로드걸 의상보다 더 안 야해요. 아, 진짜요? 어차피 모든 사람들이 저 시선을 저 등껍질에 갈 것 같아서. 아, 정말요? 이것도 스트리트 파이터 캐릭터. 너구리가 참. 야멧떼! 이게 아까 못 맞추셨던 승리 여신 미케 레드우드 캐릭터예요. 혹시 이거 신뢰가 되는 질문이긴 한데. 응. 뭐야? 사이즈가 럭커빗인지. 이거 확 눈에 아, 들어오자. 고시적으로는 비밀이긴. 아, 비밀입니까? 나중에 방송 끝나면 알려드릴게요. 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짤 지금. 여기저기 다 뿌려주세요. 권하설이 이거. 유부녀시고 처음 보시는데 순수한 호기심이지 않습니까? 이건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대신 질문을 해드린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나무 위키 한 줄 논란 올려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눈에 지금 너 때문에 지금 눈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지금. 럭커빗인지 승리 여신 위키 승리의 여신이 대체 어떤 걸로 승리를 했냐. 네, 웬만하면 제가 직접 만든 옷으로 입고 가고 싶긴 한데. 와, 저는 전 이겁니다. 아, 이걸요? 근데 저 오른손이. 그러니까 저걸로 오른손이. 이걸 잡을 수 있어요. 저게 꼈다 뺐다 안 돼요? 네, 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개체량 때는 어차피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그때는 딱 저렇게 의상을 라운드를 하실 때는 저 1층에 내려놓고. 오, 산도. 눈에서 피가 나는데요? 메이크업이 좀 빡센 코스튬이긴 한데 이건 다 제 머리로 해야 돼서 조금 힘들어. 야, 이게 레전드죠. 이것도 직접 만든 코스튬이고. 이거는 넘사벽이고 전 세계에서 혼자 보유를 하고 계신. 아, 이것도 1순위입니다. 혹시 밑가슴이 나와도 되나요? 너무 언더만 아니면. 너무 언더만 아니면. 네, 살짝은 괜찮지 않을까요? 살짝은 괜찮지. 언더컷. 아, 캡틴 마블 최근에 나왔던. 네, 이것도 얼굴을 가린 코스튬이라. 아, 제가 아까 말했던 아, 이거. 그 바퀴 달린 의상. 맞아요.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와. 커서 아웃. 다 봤다. 그럼 저희가 오늘 선택했던 의상이 한 세 가지 되는 것 같아요. 네, 세 가지 정도. 쿠파, 신아명어사, 로드워그. 네. 이렇게 세 개. 세 개. 그리고 저것도 있었죠? 저 빨간 승리 여신, 레드워그. 요 네 가지 중에. 어, 다 걸려있는 의상인데. 밑가슴이 되게 분배를 감는 편이긴 하고. 보나저나 한번 착용 한번 해보세요. 와, 로드워그다. 로드워그가 뭡니까? 나중에 검색 한번 해보시면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로드워그랑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다 웃으시잖아요. 촬영 시간 들어주세요. 그렇죠. 사실 한 번 갈 때마다 다 벗어야 돼가지고. 그럼 이건 좀 힘들겠네. 이거는 만들어서 팔아도 되겠다. 비싸게 팔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얼마에 팔면 사시겠어요? 저는 한 100만 원에 살 것 같아요. 보시죠. 와, 디테일이. 밤에 이거 키고 바이크 타면 그냥.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냥 부치켓으로 몇 개 가죽을 찝어놓은 느낌이라 상상이 안 가긴 하는데. 생각보다 위에 망토 입으면 더워요. 어, 화장실 가기 너무 편할 것 같은데요, 이게. 아니, 아니요. 저 상상을 못 하겠습니다. 누나 손 한번 대볼까요? 예, 입혀볼까요, 여러분들? 아니, 뭐야. 아, 나 안 들어가요. 이거는 사실 신랑분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아플 것 같은데 다 쇠예요, 여러분.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따갑죠. 다 봤다. 저희가 이번에 4월 13일 장충체육관에서 로드FC 대회를 여는데 우리 마이브님을 라운드걸로 초청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마이브님을 실제로 보시려면 4월 13일 날 장충체육관을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 마이브님을 위해서 시원하게 공약 하나 걸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로드FC 티켓을 50명 시원하게 그렇게 많이 우리 마이브 구독자님께 추첨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오지 마시고 또 마이브님 올라올 때 여러분들 이런 마이브 화이팅 사랑해요 마이브 이런 걸 좀 갖고 와주시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럼 또 TV에 잡히거든요 이렇게. 오. TV에 그죠 그죠 그죠. 마스크 쓰고 피켓 들고 오세요. 50분이 다 코스프레를 하고 오시면 또 그렇게. 경기는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2시부터 8시까지 저희 시합은 4시에 있어요. 무슨 코스프레 할지 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너무 감사해요. 장축체육관 보러 오세요. 제가 코스프레하고 라운드걸을 합니다. 파이팅! 할 수 있다. 파이팅! 네, 마이분이 다 되셨으면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와 불이 들어왔어요. 뒷모습이 진짜 와. 라이더 타임 짱 멋있겠지. 한지가 나눠지는데. 이야, 와. 이렇게 해도 너무 멋있는데요? 뒷모습. 와. 이야. 제가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아, 우리 마이브님 진짜 의상이 너무 멋지세요.
자, 1라운드 시작합니다. 빠밤빰, 빠밤빰. 오. 마이브님, 드디어 저희 로드 FC 파이터백 콜라보 무대 파이터백걸 기대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주십시오. 기대해주세요. 땡큐. 감사합니다.